안녕하세요. 저는 일주일에 두번 정도 약초밥을 합니다. 밥을 하기 전에 설명부터 드릴게요. 이거는 백하소입니다. 어제 급히 작업을 했고요. 앞전에 이렇게 말려둔 하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면 약효가 더욱 좋고요. 너무 많이 넣어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표고버섯. 그러면 넣고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물론 요즘 분들은 잡곡밥을 많이 드시잖아요. 잡곡밥을 하게 되면 입맛도 좋고 몸에도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 하소를 활용하려고 뭐 당금주도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 뭐 백숙에 넣어서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는 이 정도 이제 밥을 하게 되면 세개 정도 넣어주고요. 이렇게 세개 정도 표고버섯 이렇게 물론 불려서 넣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몇 개만 이렇게 넣어주면 괜찮더라고요. 뭐 양념간장에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먹어도 되고요. 특히 이제 하소 같은 경우에는 약성이 좋아서 꼭 몸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보다도 겨울에는 또 면역력을 키워야 감기에 걸리지도 않고요. 튼튼하게 또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최근부터 이렇게 하소나 아니면 다른 뭐 잡곡을 넣고 그렇게 이제 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흰 쌀에 까만 점 보이시죠? 이제 흑미쌀을 조금 넣었습니다. 흑미쌀을 너무 많이 넣으면 밥이 까매서 그렇고요. 다양하게 저는 뭐 이렇게 해 먹고 있어요. 뭐콩 넣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뭐 호랑이 콩, 뭐 넝쿨 콩 이렇게 냉동실에 넣어 두었다가 조금씩 넣어서 이제 그렇게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물을 부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된 밥은 싫어요. 좀 약간 촉촉한 그런 상태 밥을 좋아합니다. 요 정도 보면 제가 항상 좋아하는 중간 정도 밥이 질지도 않고 되지도 않고 딱 좋은 그런 느낌 아시죠? 너무 질퍽하면 그렇고요. 너무 꼬들꼬들하면 소화도 또잘안 되는 것 같고요. 촉촉하면서 자기 입맛에 딱 맞는 그 느낌 아시잖아요. 그렇게 항상 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밥이 다 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요거 하소 한 개만 더 넣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밥이 되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맛있는 밥이 되었습니다. 하소 표고버섯.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감기 예방이나 여러 가지 면역력 키울 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일요일에는 이렇게 가족끼리 약초밥을 해서 드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밥이 찰지고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해서 저도 이제 아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덴밥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하게 질지도 않고, 까실까실하지도 않고, 적당하게. 제가 이게 물 조절을 잘 하거든요. 예, 눈금 딱 보고 기억해 놨다가 뭐몇 인분 몇 인분 이렇게 밥할 때 항상 그렇게 하니까 적당합니다. 올겨울에도 많이 추울 것 같아요. 면역력을 키우고 감기 예방하시고 건강한 겨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